한 횟집 선반에서 불꽃이 튀더니 이내 10억 원 물길이 치솟습니다. 시장 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지만 화마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시장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안전점검과 예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화를 막지 못했는데요. 다른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소방, 전기 이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매달 검사를 했죠. 지난달 5일 여수 수산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두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3층 옥상에 있는 생선건조기 관리주의와 소방차 통로 확보 미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기 누전 관련 문제점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실 많은 물건들을 해가지고 전소가 됐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부리난 여수 수산시장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 이곳 시장의 소방안전 상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묵은 먼지와 이물질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선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지금 화재의 이제 그 취약한 부분들은 알고는 계시나 실제로 전기나 이런 부분에 스위치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 점포에서 이렇게 저희가 체크치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좀 보고 있죠. 이번엔 광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점포마다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대대적인 소방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1200개 정도를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통로, 그 시장 통로 그 양측에다가 이렇게 쭉 한 2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시장 상인이 아니라도 화재가 나게 되면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작업을 역전십책으로 지금 우리 광주에서는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기 배선에 대한 시정 조치도 있었는데요. 문어발 시 콘센트 사용을 자제시키고 배선용 차단기를 한 개에서 두 개 회로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일부 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예정돼 있고 오래되고 뒤엉켜 있는 전기 배선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에 취약한 아케이드식 건물 구조와 곳곳에 보이는 일부 노후화된 전기 배선들, 오래된 먼지와 이물질로 인해 화재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어떤 화재가 일어나면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상황이 전기 화재 났을 때 그 스프링클러 말고 다른 어떤 기본적인 뭐 포화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화설비 그런 것들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내 점포별 노후화된 전기시설의 교체나 가스 예방점검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상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도 행정지도에 그칠 뿐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루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매번 대형화재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